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허수성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니팔뼈, 그리고 쇄골, 빗장뼈라고 하죠. 그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유학적인 부분을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팔뼈입니다. 신용어로는 저희가 위팔뼈라고 하고, 구용으로는 상완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상자에다가 팔 완자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휴머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따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더 저희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먼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뭐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것들만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좀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결절, 큰 결절. 그다음에 작은 결절. 이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큰 결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을 저희가 큰 결절을 하고요. 큰 결절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보면 작은 결절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작은 게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결절 사이 고랑이라고 합니다. 결절 사이 고랑. 그래서 인터 투버클러 그루브라고 표현해요. 이 투버클은 해부학 용어를 보시면 많이 나오실 건데 저희가 이거를 결절이라고 합니다. 결절. 그래서 이 투버클은 말이 나오면은 어떤 모양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 근데 프로세스는 저번에 이제 했었던 프로세스 있죠. 프로세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좀더 길게 튀어나온 것들을 프로세스로 표현하고 이런 투버클 같은 경우는 살짝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온 것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투버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에 있는 이 결절 사이 고랑, 여기에 뭐가 지나가냐면, 뒤에서 저희가 할 거긴 한데, 저희가 이두근, 상완 이두근이 지납니다, 이두근. 상완 이두근. 신용으로는 위팔 두갈래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 이렇게 하나가 힘줄이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큰 결절과 작은 결절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헤드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뭐죠? 그렇죠. 이 어깨뼈. 관절 오목과 닿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헤드라고 표현을 하고, 자, 아나토미컬 헤드가 있고, 서지컬 넥이 있어요. 외과 목이라고 하는데. 자, 이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해부학적인 목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아나토미컬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을 의미하고요. 외과 목은 저희가 수술했을 때 여기 부분이 좀 많이 프랙처라고 하죠. 골절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골절이 많이 생겨서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술적인 히스토리 때문에 저희가 외과 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옆면을 보시면 세 목은 거친 면이라고 있습니다. 델토이드 튜버로스티라고 하죠. 튜버로 많이 봤죠. 튜버클이랑 튜버로스티 둘다 비슷한 거예요. 이 거친 면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근육이 이런 뼈의 맨들맨들한 곳에 잘안 묻거든요. 뼈가 표면을 보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거칠거칠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칠거칠한 데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붙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근육은 뼈에 붙는 건 아니고요. 뼈막이라고 합니다. 뼈막. 뼈막에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목은 거치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어깨 세목은 삼각근이라고 하죠. 이 삼각근이 이렇게 해서 붙는 곳이에요. 근육의 이름을 붙여서 이 해부학적인 랜드마크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걸 앞쪽에서 본 거고요. 상완골 앞쪽에서 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상완골을 뒤쪽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 상완골의 몸통 있죠, 몸통. 이 바디라고 하는데, 자, 목이 이렇게 나뉘어 있고, 여기가 바디. 그렇죠? 여기는 목. 이렇게 나뉘게 돼요. 여긴 따로 부른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중간 부분을 바디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팔꿈치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것도 이 콘다일 이런 게 있어요. 콘다일도 약간 이런 관절 융기를 표현합니다. 융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융기입니다. 융기. 융기랑 이 결절이랑 거의 많이 헷갈리죠. 헷갈릴 법도 한데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 차이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거를 결절 이런 거를 저희가 콘다일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다일은 저희가 융기라고 표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먼저 바깥쪽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가쪽 위 관절 융기가 있습니다. 레터럴 에피콘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에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쪽 위 관절 융기, 레터럴 에피콘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보통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이쪽이에요. 이 가쪽 위 관절 융기 기준으로 해서 손목을 펴주는 근육들 있죠. 편근. 편근들의 힘줄이 다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자주 펴거나 굽혔을 때이 편근들에 대한 염증들 있죠. 염증. 편근들이 모여있는 힘줄에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앞을 보시게 되면 레디알 포사라고 하죠. 이걸 노뼈 오목이라고 합니다. 노뼈 오목.
아래쪽에 있는 팔 중에서 나중에 저희가 할 건데, 노뼈와 잡뼈가 있어요. 노뼈는 바깥쪽에 있는 뼈인데, 저희가 팔꿈치를 굽혔을 때, 이 노뼈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겹쳐지게 됩니다. 노뼈 오목에. 그래서 저희가 팔을 굽힐 수 있는 거예요. 노뼈 오목도 있으면 저희가 뭐 잡뼈 오목 비슷한 것도 있겠죠? 근데 잡뼈는 잡뼈 오목이 없고요. 팔꿈치 오목이 있습니다. 팔꿈치 오목. 팔꿈치 오목은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팔꿈치라고 하잖아요. 팔꿈치 뭐 이제 격투기에서 뭐 엘보를 친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팔꿈치 돌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팔꿈치 오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앞에는 갈고리 오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노뼈 오목, 갈고리 오목. 갈고리 오목은 뭐냐면 얘는 잡뼈의 갈고리 돌기가 이 오목에 쑥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잡뼈의 어떤 돌기가, 갈고리 돌기가 들어가는 곳을 저희가 갈고리 오목이라고 표현하고, 노뼈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노뼈 오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가쪽 위 관절 융기를 봤었죠. 가쪽도 있으면 안쪽도 있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안쪽 위 관절 융기예요. 여기는 이제 뭐가 주로 나오냐면, 저희가 골퍼스 엘보라고 표현하거든요, 골퍼스.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굽힌 근육,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이 힘줄 일이 다 여기 뭉쳐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자주 굽히게 되거나 자주 쓰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 굽힌 근육 힘줄들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골퍼스 엘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팔꿈치 아래쪽은 저희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깨 부분들에 대한 고락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팔꿈치 쪽은 저희가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요큰 결절 아셔야 되고 작은 결절 아셔야 되고요. 결절 사이 고랑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목은 거치면은 크게 뭐 모으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가쪽 위 관절 융기, 그 다음에 안쪽 위 관절 융기, 요건 아셔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다섯 개는 꼭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 위팔뼈를 그대로 보게 되면 어깨뼈 관절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오목 위팔 관절. 그래서 이게 흔히 숄더 조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잡뼈도 관절입니다, 잡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위팔자 관절, 그다음에 노뼈도 이렇게 관절을 하죠. 얘는 위팔로 관절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빗장뼈입니다. 빗장뼈. 저희가 잘못 나왔네요. 빗장뼈. 자, 이거는 뭐라고요? 쇄골. 구형으로는 쇄골. 영어로는 클래비클이라고 표현합니다. 클래비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좀 가져왔어요. 그림이 많은데, 자, 지금 이거 오른쪽 쇄골을 위에서 본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곡선, S자 모양의 어떤 곡선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나누게 되면, 가운데는 몸통이라고 하고, 가장 바깥쪽, 옆부분이죠, 여러분. 바깥쪽을 봉우리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봉우리 어디서 많이 배웠죠, 봉우리. 그렇죠. 어깨뼈 저희가 했었을 때, 여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깨 봉우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깨 봉우리와 만나는 쇄골이기 때문에, 봉우리 이 끝부분을, 봉우리 쪽의 끝부분을 저희가 봉우리 끝, 아크로미알 엔드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이 복장뼈와 복장뼈라는 이 뼈와 만나는 부분을 저희가 스터널 엔드, 복장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안쪽에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을 여기는 원뿔 인대 결절이라 해서 저희가 원뿔 인대가 여기에 이렇게 붙는 곳을 저희가 원뿔 인대 결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빗장뼈 같은 경우는 복장뼈와 관절하는데 이거를 복장 빗장 관절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뭘까요? 그렇죠. 영어로는 저희가 SC 조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터노 클래비큘라 조인트라고 표현을 해요. 임상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관절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쵸, 복장 빗장 관절이고요. 이쪽이 뭐예요? 어깨 봉우리와 접하는 곳이 그쵸, 봉우리 빗장 관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AC 조인트예요. 아크로미오 클래비큘라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냥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가지 조인트들은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관절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고, 많이 이제 실제 회원들이나,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두 가지 부분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쇄골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재밌게도 정말 쉽게 부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해부학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여성분들 혹시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 위협을 가는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쇄골에다가 여기 움푹 파여지거든요? 쇄골에 여기다가 손을 딱 걸고,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손을 걸고, 그냥, 손한 손만 걸지 마시고 두손딱 걸으시고요. 그냥 앉으시면 알아서 부러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위협을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빗장뼈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대입니다, 인대. 인대도 알아볼 건데, 인대도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외우셔야 될 인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봉우리 빗장인대라고 해서 요 인대. 아까 뭐였죠? 그쵸. 이 클래비컬과 아크로미온, 어깨 봉우리와 이 밑장뼈가 만나는 부분, 봉우리 빗장 관절을 이 봉우리 빗장인대가 딱 잡아주는 겁니다.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봉우리 빗장인 데가 있네요. 이거 살짝 오타니까 고쳐주세요. 자, 이거 뭐죠, 한번? 이게 어깨 봉우리죠? 이게 뭐죠? 부리돌이죠. 얘는 봉우리 빗장인 데가 아니라 부리 봉우리 인대입니다, 인대. 고쳐주세요. 여기죠, 여기죠. 이두개 연결시켜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부리 위팔 인대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리돌기와 위팔뼈를 연결시켜주는 인대겠죠. 선생님들 일단 아셔야 될건 요거. 그 다음에 오목 위팔 인대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자, 원추인데요, 마름인데도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건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리돌기와 쇄골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움직였었을 때, 제가 팔을 움직였을 때이 원추인대와 마름인대가 있기 때문에 팔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건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생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뭐 일단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예. 그다음에 봉우리 빗장 인대는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부리 위팔 인대 이것도 아셔야 되고, 오목 위팔 인대는 저희가 오목 위팔 관절, 보통 관절이 있다고 하면 인대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어깨뼈 관절 오목과 위팔뼈를 고정시켜주는 인대겠죠. 자, 그다음에 쇄골과 복장뼈에 있는 저희가 인대를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빗장 사이 인대가 있습니다. 인터 클래비큘라 리가먼트, 말 그대로 빗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빗장뼈와 왼쪽 빗장뼈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인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갈비 빗장 인대. 갈비뼈 1번과 빗장뼈를 연결시켜주는 인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복장 빗장 인대도 있습니다. 복장뼈와 이 빗장뼈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인대를 저희가 복장 빗장 인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복장 빗장 인대를 저희가 표현하면 스토노 클래비큘라 리가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복장뼈에서 이렇게 빗장뼈 연결되어 있는 거. 갈비 빗장 인대는 코스토 클래비큘라 리가먼트라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인터 클래비큘라 리가먼트는 빗장 사이 인대죠. 이 친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 인대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근육입니다. 오늘은 삼각근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뭐 쓰려 써놨는데, 자, 이거를 델토이드라고 써주시고요. 자, 어깨, 세모근이라고 표현하고, 저희가 구용어로는 삼각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먼저 시작점, 정지점,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는데, 실제 임상적으로 내가 시험을 보지 않고 해부학이 궁금해서 이제 듣는 분들은 크게 너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시작점 보게 되면 자, 빗장뼈 가쪽 3분의 1입니다. 그다음에 어깨뼈 가시죠. 어깨뼈 가시 가쪽 3분의 1 지점. 그다음에 어디예요? 어깨 봉우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점 아까 세모근 거친면 기억나세요? 그렇죠. 델토이드 튜버러스티였죠. 그걸 구형으로 표현하면 삼각근 조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딱 붙어요. 자, 보통 이 삼각근 조면은 자, 상완골을 이렇게 길이가 있었으면 상완골 딱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내 삼각근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자, 어깨 봉우리 그리고 선생님들 상완골 중간 부분을 딱 만져보세요. 보통 그 길이가 자, 중간 삼각근의 어떤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덤벨을 드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정지점은 세모근 거치면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저희가 전면 자, 앞쪽에 있는 거 전면, 즉, 쇄골 가쪽 3분의 1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자, 이것들을 전면 삼각근으로 표현하고, 어깨 봉우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을 있죠. 이거를 중간 삼각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쇄골 가쪽 3분의 1에서 시작해서 세모근 거치면에 붙는 것들을 저희가 후면 삼각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굽힘과 안쪽 돌림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주로 어디 역할을 해줘요? 누가 해줘요? 전 삼각근이 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어깨 관절 벌림은 어딜까요? 그쵸. 이 친구는 중간에 있는, 즉 어깨 봉우리에서 이 세모근 거치면에 붙는 이 중간 삼각근, 중삼각근이 이 움직임을 만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어깨 편, 어깨를 뒤로 젖히게 해주는 어깨 편과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이 상완골을 이렇게 가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 거는 어디예요? 그쵸. 후면 삼각근, 후삼각근이 이렇게 역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전삼각근이 만들어주는 뭐 역할은 어깨 관절 벌림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 시작점과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작점과 이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좀더 제가 다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형태, 근섬의 방향, 지나가는 관절. 주변 조직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저희가 좀더 인체 해박적인 것들을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형태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어깨뼈 가쪽, 그러니까 어깨뼈 가시의 가쪽 3분의 1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빗장뼈 가쪽 3분의 1을 시작해서 어디에 모여요? 한 점에 모이죠. 맞죠? 이렇게 한 점에 모입니다. 이렇게. 자, 한 점에 모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시작해서 근섬유들이 한 점에 모이죠.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 여러 부위에 시작해서 한 점에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완골을, 이팔뼈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이 근육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된 근육이었다고 하면은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까요? 아니겠죠.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당겨지면 이 상완골은 앞으로 갈 테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당겨지면 상완골은 뒤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당겨지면 어떻게 되죠? 그쵸, 위로 올라가겠죠. 삼각근의 섬유가 다양한 곳에서 시작해서 한 점에 붙기 때문에 삼각근은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 시작해서 한 곳에 이렇게 일직선을 붙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삼각근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있고 근섬의 방향이 어떻게 시작돼요? 이렇게 전면도 있고 중간도 있고 후면도 있어요. 그렇죠? 형태가 삼각형이다라고 하면은 주로 뭘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다양한 움직임. 근데 그 다양한 움직임들이 어떤 방향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각근의 근섬의 방향대로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면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제가 중간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후면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을, 삼각근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어느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삼각근이 지나가는 관절만 저희가 파악을 하면 돼요. 삼각근이 지금 어디 지나가죠? 그렇죠. 오목 유파의 관절 지나가고요. 또 어디 지나가요? 봉우리 빗장 관절 지나가죠. 유파는 아니라 봉우리 빗장입니다. 빗장.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봉우리 빗장 관절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 지나가요? 오목 유파의 관절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근은 이두 가지 관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섬은 모양처럼 저희가 영향을 줄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형태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다양한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근섬의 방향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양한 움직임이 근데 어느 관절에 있어서 다양한 움직임이에요? 이두 가지 관절에 있어서 다양한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 봉우리 빗장 관절은 지금 어떻게 돼요? 그쵸, 위팔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각근은 이 봉우리 위팔 관절에 있어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스티커처럼 이 봉우리 빗장 관절이 틀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삼각근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변 조직을 한번 볼게요. 주변 조직이 막 이렇게 뭐 있죠?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건데 큰 가슴근이라서 대흉근이 또 이렇게 크게 앞에 연결돼 있고요. 위팔 주걸림근도 지금 이렇게 위팔뼈 안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큰 흉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쪽에서 또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조직들에 있는 근육들과 항상 삼각근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해부학을 처음에 외우셨을 때,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이런 그림처럼 외워야 되긴 했지만, 시험이 아니고 그냥 인체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팔을 단순히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어깨 관절 굽힐 때 삼각근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어플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인체를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삼각근입니다. 삼각근. 그 보이시죠? 자, 근섬유 방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 근섬유가 지금 섬유 방향이 요렇게 돼 있죠. 지금 요런 식으로. 그쵸? 전면 삼각근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팔을, 선생님들 어깨 관절 굽히면 어떤 생각이 지금 그려져요? 그냥 팔을 앞으로 드는 생각 나시죠? 그쵸? 근데 삼각근, 이 전면 삼각근만 딱 수축을 하게 되면 팔이 어떻게 올라가요? 팔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굽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굽혀진 거예요. 사선으로. 아셨죠? 다시. 이 전면 삼각근 근섬유가 지금 이런 사선 방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깨 관절 굽힘이라고 하면 선생님 팔 일직선으로 드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삼각근은 이렇게 이 친구가 수축됐었을 때 팔을 사선으로 이 섬유 방향 그대로 팔을 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 후면도 한번 보시죠. 자, 후면도 한번 볼게요. 후면 삼각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근섬유 방향이 보이시죠? 그럼 팔을 어깨 관절을 폄했었을 때 그냥 뒤로 일직선으로 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펴져요? 이런 식으로 팔이 대각선 방향으로 펴져야지만 후삼각근을 저희가 완벽하게 수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후면 삼각근을 저희가 자극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키우고 싶다고 했었을 때 팔을 그냥 이렇게 일자로 펴는 게 아니라 팔을 살짝 이 근섬의 방향에 맞게 팔을 살짝 벌림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삼각근 섬유 방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팔을 살짝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당기면 돼요. 당기면 후삼각근이 저희가 수축이 되겠죠. 이 섬유 방향에 맞췄으니까.
자, 반대로 전삼각근 있죠, 전삼각근. 자, 전삼각근을 저희가 좀 발달을 시키고 싶어요. 그쵸? 전삼각근, 이렇게 생긴 전삼각근을 저희가 좀 발달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이 전삼각근이 조금 더, 전삼각근이 어떻게 좀 발달이 될까요? 팔을 살짝 이 섬유 방향에 맞게 팔을 요 정도까지 살짝 벌림시켜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을 살짝 이 가슴 쪽으로 모아주는 동작들을 해줘야지만 이 전삼각근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유 방향, 이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섬유 방향, 중요해요. 전삼각근이 움직이는 동작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뭐죠? 어깨관절 굽힘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전삼각근이 수축을, 물론 도와주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수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럼 팔을 어떻게 줘야 돼요? 얘는? 팔, 얘의 전삼각근을 좀더 강조시키시면? 팔을 이 섬유 방향 맞게, 전삼각근 섬유 방향 맞게 살짝 벌림시켜줘야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팔을 어떻게 해줘요? 그냥 굽히는 게 아니라 굽히면서 안쪽으로 수평 모음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섬유 방향대로. 그럼 좀더 저희가 강력하게 전삼각근을 수축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인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3차원 쪽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봤던 뭐였죠? 여기 인대. 그쵸? 요거죠. 스터노 클래비컬 리가먼트 SC 조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장 빗장 인대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 갈비 빗장인데, 갈비 빗장에서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인터 클래비큘라 인대, 리가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빗장 사이 빗장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아크로미어 클래비큘라 리가먼트, 봉우리 빗장인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코라코 클래비큘라 리가먼트, 부리 빗장인데, 그렇죠? 자, 이거는 코라코 아크로미얼, 자, 부리 봉우리인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이거는 부리 위팔인데죠, 부리 위팔인데. 자,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거. 자, 이거는 GHE 리가먼트, 오목 위팔인데로 말씀드렸죠. 이게 총세 가지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게 임페리오고요. 그다음에 중간 쪽에 있는 게 중간 오목 이팔인데, 요거는 위 부리 이팔인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아티큘로 캡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절 캡슐이에요. 캡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도 이제 아래 오목 위팔인데가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 위팔뼈의 고락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요것만 좀 남겨놓고 다른 거는 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그림 보게 되면, 자, 큰 결절, 작은 결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큰 결절은 뭐냐면,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작은 결절. 요게 큰 결절입니다. 큰 결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지나간다고요? 이두근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요. 한번 볼까요? 보자. 다시 한번 제가 리프레쉬를 해볼게요. 아이고. 근육을 더하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자, 이렇게 이 사이에 뭐가 지나가요? 지금 요거? 그쵸. 이두근 힘줄이 이렇게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두근 힘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안쪽 위관절 융기, 여기는 가쪽 위관절 융기라고 말씀드렸고요. 파여져 있는 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 레달 포사, 안쪽에 있는 게 코로노이드 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도르래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팔꿈치 지나가면서 팔꿈치 진행했을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팔뼈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작은 결절과 큰 결절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